저희는 결혼 준비 중인 30살 예비 부부입니다. 임신 3개월 차의 예비 부모이기도 하죠. 결혼식장부터 신혼여행지까지 다 정해놓은 상황이지만 점을 맹신하는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궁합을 보러 왔는데. 이 결혼 안 돼! 왜요, 보살님? 너! 네? 기가 너무 세. 날 다 잡아놓고 저걸 보러 왜 가? 우리 아내 결혼하면 무조건 3년 안에 이혼하게 될 거야. 아이고, 천지 신명님. 어찌해야 너. 안타깝다, 이제. 아이고, 내가 쟤 데려올 때부터 너 잡아먹을 상이라고 얘기했지? 아유, 세상에. 무턱대고 애부터 가져서. 말도 안 돼, 진짜. 아이고. 바로 옆에다 대고 저러는. 아니, 임산부한테 지금 저게 뭐 하는 짓이야. 첫 시작부터 고구마 100개 먹었어. 어떻게 물릴 수도 없고. 그래, 어떻게 하면 되냐? 애기가 있다니까. 그러게 왜 피임대를 안 해, 그러니까. 피임대를. 그러니까. 아, 정말. 엄마, 언젠 미네 놓치지 말고 빨리 결혼하라면서 애부터 가지라더니. 가지가지 한다. 그럼 보살님, 애는 올해 낳고 내년에 결혼식이랑 혼인신고하는 건 괜찮죠? 부인하고 상의를 해야지 보살님하고 상의를 해야지 지금 저기. 아이고 천지씨. 저런 집 결혼하면 큰일 나죠. 그렇지. 들었지? 보살님 말대로 내년에 시골로 이거 혼인신고하자. 어머니, 찰떡이 태어나면 출생신고해야 예방접종 마칠 수 있어요. 그치 그치. 그러려면 꼭 혼인신고해야 되고요. 그리고 지금 식장 다 잡아놨는데 이제 와서 이러시면. 그러게 내가 미리미리 궁합 보자고 했잖니. 우리 땐 일부러 2, 3년 뒤에 출생신고하고 그랬어. 예방접종 안 해도 조심하면 됐고. 엄마 언제적 얘기를. 저런 비상식적인. 어머니, 저희가 더 잘 노력해서 살게요. 그러니까 내 말대로 안 하기만 해봐. 신혼집 니들 명의로 안 넘겨줄 거니까. 엄마! 집을 받아? 지 사해가지고 안 갔겠다나. 그럼 뭐 따라야지. 뭘 안 받아. 집을 주신다는데. 저렇게 평생 저렇게 살 거예요? 이렇게 밑으로 숙이면서. 아 예, 어머니 알겠습니다. 그렇게 따라하겠습니다. 이러면서. 집 받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자, 일단. 집 받기 전까지는. 그러니까 이미 결혼 생활에 지분이 시댁이 너무 많네. 아니야. 안 나중에... 받아야 돼, 저거. 불행해져. 시어머니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지만 저희는 그의 결혼식을 올렸고 걱정과 우려 속에 마의 결혼 3년 차가 시작되었습니다. 패션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 남편은 다른 남자들에 비해 꾸미는 걸 좋아하고 트렌드에도 민감한 사람이었죠. 아기! 오기! 자기야! 뭘 그렇게 열심히 봐? 아, 틱틱이라고? 요새 젊은 애들이 보는 동영상 어플인데 재밌네. 김대리가 요새 트렌드 알려면 배워야 된다고 추천해줬거든. 그래? 그냥 예쁜 여자 나와서 보는 거 아니고? 예쁘긴 무슨, 너가 더 예뻤거든.